전북현대 나왔습니다. 전북현대. 전북이 살아났어요. 예. 3연승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북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얘기라고. 2020 리턴즈 얘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예,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예. 둘, 셋, 파워축구! 그룹 H, 베트남, 호찌민으로 떠납니다. 출국사진이 왜 없냐면, 예. 다른 팀들은 다 출국사진 오늘 떠났거든요. 예. 아직 안 떠났나봐. 아. 여유있게. 아. 왜냐면 하루 가면 또 숙박비 하루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피곤해요. 네, 더 피곤해요. 그래서 하루, 그것도 있고, 유일하게 하루 늦게 경기합니다. 나머지 팀들은 금요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게 간다는 이해는 하는 겁니다. 전북 ACL 유니폼. 그때 뭐 황공포증 얘기하셨는데 매트릭스 그거 얘기하셨는데 뭐 색이 약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일 다른 게 그거였죠. 그 마크. N이었는데 마크. 아, 왜냐면 현대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구단 몸값 총액. 전북 자존심 제일 비싼 팀. 예. 304억의 스쿼드를 갖고 있는. 진짜 304억이면은 아 지금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일본에서 두 번째 위치 있는 팀이거든요. 일본도 물가 세잖아요. 그쵸, 그쵸. 더 세. 전북현대.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웬만한 팀보다 K리그 팀보다는 많은 거예요. 252억. 시드니 FC.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는 아니지만 이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호주의 명문 팀이에요. 아까 멜버른은 신생 팀이었잖아요. 시드니 FC는 141억. 그리고 제가 자꾸 여기 네 번째 팀한테 진짜 미안한데 예, 호황아인 잘라이 49억. 거의 6배 차이네요, 전북이랑. 선수 한, 예. 한 몇 명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 10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챔피언스 리그가 진짜 잔인한 것 같아. 센 팀 아니면 뭐 중위권 팀 넣고, 맨 마지막에는 꼭 이런 팀을 넣어요. 물론 이런 팀들이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치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국 팀 같은 경우. 아, 그렇지. 이렇게 베트남 최강 팀도 별 수는 없습니다. 우승 트로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아마노준 네. 선수가 있었나요?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아, 예, 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 소속이었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주전 경쟁 밀려가지고 울산 온 겁니다. 아하. 얼마나 대단한 팀입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 지금 울산 와서 K리그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노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뭐 전통적인 강호도 맞는데, 스쿼드가 진짜 단단한 팀이거든요. 그 속에서 교체로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했는데 정말 요코하마 대단한 팀입니다. 전북현대 트로피 16개 요코하마 마리노스. 옛날에 유상철 안정환 선수가 뛰기도 했죠. 그 아, 시절에 네. 트로피도 땄고 시드니 FC 7개 호황 아인잘라이 4개 아인잘라이 4개 전북현대 8명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래 국대 꽤 부유한 팀이거든요. 예. 국대가 없습니다. 진짜 일본 국대가 들어가기가 빡센가 봐요. 요코하마 마리노스 같이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도 현역 국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FC는 4명 보유하고 있고 호황 아인잘라이 FC는 베트남 대표 위주로 동남아 대표예요. 전북이랑 똑같아요, 숫자가. 챔스 참가. 전북 15번. 차이가 꽤 크네요. 거의 3배 정도? 예. 요코하마 5번. 시드니도 단골 손님이거든요. 7번. 그리고 호황 아인 잘라이 FC도 3번을 진출을 했습니다. 시즌 득점. 전북다운 수치는 아닌데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득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1.11골. 요코하마 마리노스 보세요. 미쳤습니다. 지금 10경기인데 17 지금 득점 1위에요. 데이리그. 진짜 공격력 강한 팀이거든요. 진짜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공격 축구가 대충 이런 거잖아요. 세 골을 넣으면은 뭐 재수없게 두 골이나 한 골.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닌데 공격력이 진짜 막강합니다. 올 시즌 기록이에요. 그리고 시드니 FC는 이제 리그가 다 끝나가는데 역시 호주에서는 멜버른 시티랑 이제 거의 양강이거든요. 27경기에서 41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황 아이 잘라기 FC는 5경기에서 2골. 2골. 소소하네요. 예, 소소합니다. 예. 예. 정말 못하는 팀인데도 득점력이 정말 안 좋네요. 호황아인 잘라이 FC. 이거 꼭 뛰어서 잘라이 이렇게 읽어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북현대 뭐 공격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수비가 나쁘다고 할 수치는 아니네요. 공격이 안 풀려서 그렇게 무승부하고 그렇죠, 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에서 7골 내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뭐 1.1 실점인데 뭐 득점력이 저렇게 많은 거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시드니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점이 많지만 공격력으로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호황아인 잘라이 FC는
다섯 경기에서 네 골을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나이티드 시티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오하라인 전라이레 FC. 예. 작년에 울산에게 졌습니다. 8강에서 3대2 전주성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챔피언스리그 유치 신청을 했어요. 8강하고 4강을 전주시에서 열겠다. 그러면 홈 어드밴티지에서 4강 가고 결승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아무래도 상대가 울산이었기 때문에 3대2로 이동경 선수의 환상 중거리포로 연장해서 3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고, 와 이거 대단합니다. 수원 삼성이 아니 16강에 진출했을 때 이때 2020년에 전북을 이기고 올라간 거거든요. 아까 2020 리턴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북은 그 당시에 FA컵이랑 K리그 우승했잖아요. 근데 수원 다시는 K리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수원 하위권이었거든요. 수원이 3대2로 아주 참교육을 합니다. K리그 최강팀을. 정말 이건 명경기입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승부로 꼽으라면 저는 꼽을 것 같아요. 수원이 약체인데 전북을 꺾고 올라온 요코하마를 3대2로 승리를 거뒀다. 또 물고 물리네요. 2020년도입니다.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개 팀이 2020년도에 같은 팀이었어요. 다시 만난 거예요. 같은 조? 이렇게 되기. 그래서 2020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조별리그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북은 3위로 탈락을 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호항아인 잘라이 FC는 2005년까지 시계를 돌려야 됩니다. 전남보다 더 돌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주빌로 이아타거든요. 주빌로 이아타도 지금 좀 맛이 가가지고 챔프스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1대0으로 졌습니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선방했네요. 예, 잘했습니다. 조별리그 4위로 떨어졌고 감독과 리그 순위 보시면 김상식 감독 그래도 체면치를 했어요. 8위, 11위로 오는 것보다 4위로 오면 그래도 뭐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챔피언스리그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케빈 머스켓 감독 2위입니다. 제1리그 2위인데 이 감독이 지금 이승우 선수가 K리그 와서 부활했잖아요. 3경기 연속 홈경기 골을 넣는데 벨기에에서 깼잖아요. 그때 감독이었어요. 이승우 존나 기용 안 했어. 개새끼. 요거 해도 되잖아요. 스케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승우 선수를 그렇게 벤치에 박아놓고 선발 제외하고. 근데 어쨌든 이 감독도 벨기에에서 꼬여가지고 지금 요코하마 온 거거든요. 재기를 위해. 근데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한을 김상식 감독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리카는 원래 시드니가 1위 아니면 2위 하는 팀인데 상당히 낯선 순위거든요. 4위. 그래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는 다른 팀이니까. 그리고 호항아인 잘라이 FC는 어떡해요. 보통 이런 이 위치에 있으면 1위 아니면 2위여야 되잖아. 9위야. 9위로 이렇게 비벼볼 수 있겠냐? 제가 얘기했죠. 1위나 2위로 나와도 힘든데 9위로 이 팀 상대할 수 있어요? 유나이티드 시티는 아까 1승 정도 할 거라고 봤죠. 저는 이거는 정말 무하면 잘한 거다? 아니 무승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전패. 6점 전패. 호황아이 잘라이 FC야. 재미 들으셨나봐요. 네, 집에 가서 넘어가면 집에 가서 오케이. 전에. 팀의 에이스 보겠습니다. 김보경 선수 7경기에서 두 골 넣고 있죠. 김보경 선수는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도 있고 말이 필요 없고, 아카가와 테우이토 선수 보시죠. 정말 이 선수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빠르다고 생각나는 선수 누구지? 내가 말하자 생각나면 나는 선수 위험 때문에 코 한번 풀어야 되는데 빠른 선수? 예. 우리나라 선수로 가네요? 그냥 딱 들어. 아 누구든 상관없어. 이 선수 빠르다. 이 선수 존나 축구장에서 진짜 빠르다. 문선민 선수. 인정. 문선민 선수. 예예. 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치달이 진짜 빨라. 내가 그때 그 전북이랑 한 경기, 수원이랑 한 경기 챔피언스리그 있을 때 있었어요. 하프라인에서 골 때까지 엄청 빨리 뛰더라고. 진짜 몇 촌지 막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긴 어려운데. 일본 국가대표 진짜 치달이 장난 아닌 선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지쳤는지 못 넣긴 했는데 어쨌든 스플린트 속도가 정말 좋은 선수고 10경기에서 4골 1도움 뭐 간간히 교체로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좋은 수치예요. 왜냐면 10경기 뛰었으면 거의 900분이잖아요. 10 곱하기 90해서 교체로 많이 뛰었고. 그리고 이 선수 주목해야 됩니다. 트란트 부아지오. 쉽게 설명하면 호주의 황이죠. 왜냐면은 같은 올림픽 출신 그 아시안게임 그런 레벨인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전북 이 세 팀이 2020년도에 나왔을 때는 완전 코칠집이 유망주였어요. 근데 지금 22경기에서 5골 5도움 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북전에서도 골 넣었어요. 각 없는 데서 후렸는데 들어갔어. 그래서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 이름이 부하지역. 부하지역. 부하, 이게 부하지역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어지아부. 아니야. 부하의 반대말이 뭐? 아. 상사. 상사. 지역.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셔. 부셔? 상사 부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진짜 센세이션 했어. 전북전 골 넣어가지고 부하지역의 반대말은 상사 부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선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호황아인, 잘라인, 응우엠 꽁풍 들어봤겠죠? 예. 태국, 베트남에서, 박항서 애제자 아닙니까? 예.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응우엠. 국대 아닌가요? 국대 맞아요. 아니, 팀에 에이스라고 썼잖아요. 그냥 제가 뭐 동남아 선수 하나 데려왔겠습니까? 뭐 시즌 초반이지만 4경기 2골. 그나마 팀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고. 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김봉규 선수는 7경기 2골인데. 아, 리그 레벨 차이가 있다. 호황아인. 잘라이에요, 부시. 네, 팀의 국대를 보시면 김진수 선수. 뭐 벤투 지금 주축 아닙니까? 예. 현역 국대. 월드컵도 뭐 무리가 없으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54경기를 뛴 건 A매치고. 9경기 689분. 그리고 츠노다 류타로 선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지금 국가대표 레벨이 없거든요. 뭐 그만큼 일본 뭐 팀이 많은 것도 있고. 예. 일본 국대가 빡센 부분도 있고요. 츠노다 류타로 선수가 U23 레벨 선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올림픽 대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5945, 450분간 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전이 없으면 뭐 올림픽 국대라도 나가야 되니까요. 아, 코스타 바바로세스. 이 선수도 2020전에 일 때는 그때는 면도 말끔히 했거든요. 아, 예. 지금 좀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호주 국기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약간 달라요. 아, 그러네. 네. 붙어 있으니까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49경기 현역이고. 근데 좀 아쉬워요. 지금 약간 커리어의 하향세. 공격수인데 11경기 한 골. 옛날에는 11경기 정도 하면 뭐 아까 5골 5도움 정도 넣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면 이렇게 지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베테랑 선수가 뭐 이렇게 꼭 골로만 기대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어린 동료들 뭐 감독과의 가교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국제 경기도 많이 뛰었으니까 분명히 이번 대회 나가면서 전북과 뭐 요코하마랑 했던 얘기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꽁풍 선수 또 나왔네요. 예.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선수 뭐 찾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술이 상당히 두툼해요. 국대 레벨에서 팀의 에이스자 국대 레벨로 꽁풍을 넣은 겁니다. A매치 50경기 박항서 예제자 골도 꽤 넣었어요. 그렇죠. 꽁풍 선수가 제가 봤을 꽁풍 선수가 옛날에 인천에서 뛰긴 뛰었다. K리그 왔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그렇게 잘해도 아무래도 K리그 1이 진짜 피지컬 빡센 리그잖아요. 그렇죠. 적응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대 슈퍼스타거든요. 자국에서. 그런 레벨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희가 호황아인 잘라이FC가 그 1승을 거두긴 힘들어도 꽁풍한테는 실점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얘기를 하고요. 뉴챌린저. 대전 주장 아니었습니까? 박진섭 선수. 전북 가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9경기 전북 스타 군단인데 9경기에서 656분 뛰었다는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박진섭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꿈을 위해서 1부 리그 뛰고 싶다는 꿈을 위해서 선수의 꿈을 위해서 대전 팬들이 눈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통 가면은 이제 적응기도 있고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진섭 선수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장이랍니다. 주전. 바로 주전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풀타임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센터백도 아닌데 센터백 쓰고 있고 윙백으로도 썼어요. 원래 본인한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이상한데 샀었다. 그게 아니고 원래 포지션이 아닌데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포지션 잘 맞으면은 잘하고 있으면은 그 포지션 맞는 거죠. 그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축구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상한 포지션 쓰면 실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 뉴챌린저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아, 나는 진짜 일본 부러워. 이렇게 퀄리티 있는 선수 데려오거든요. 새로 데려온 선수가 뉴챌린저 아닙니까? 안데르송 로페스 선수 10경기에서 4골 1도움. 요코하마의 강점이 골 넣어줄 선수가 아주 많아요. 이 선수는 좀 제외고 맥스 버시스. 맥버지. 예, 맥버지. 예. 22경기 2골 4도움을 하고 있고. 제페르송 바이아노를 여기서 볼게요.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부천에서 뛰었으니까. 그죠. 2020년 때 별명이 바동석이었어요. 약간 마동석 닮았거든요. 아, 피지컬이. 네, 이 선수 정말 피지컬 좋은 선수예요. 아, 예. 근데 문제는 피지컬만 좋았다. 피지컬만. 골을 더럽게 못 넣었다. 아, 예. 근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 두 경기에서 0골. 보통 한 경기가 90분이면 감안하면은 먹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예. 예, 채팅 좀 읽겠습니다. 아마노준 후보인 요코하마 도대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노준이 요코하마에서 그렇게 많이 못 뛰었는데 얼마나 강한 겁니까? 안데르손 로페즈라니 FC서울 선수다. 클럽 상대 전적 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4점 1승 3패. 요코하마한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한 팀이에요. 예, 요코하마. 전북도 딱 봐도 강한 팀이란 거 아시죠? 네. 전북을 이렇게 1승 3패로 털어버린 거예요. 시드니랑 그냥 딱 약간 우세. 1승 1무. 그리고 호황아인 잘라이 FC는 첫 대결입니다. 잠시만요. 코 한번 풀고 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이죠? 나중에 벌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 많이 하면 콧물 나나요? 소리 큰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코 한번 풀고 왔습니다. 예. 둘, 셋. 파! 축구, 예. 왜 눈치, 눈치. 새끼가 와. 아, 예. 코 풀니까 피지컬이 좀 떨어져서. 근데 전북이, 일본 팀을 상대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 36번을 쌓았는데, 반타작은 안 되네. 13승, 7무, 16패. 요코하마한테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일본 팀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K리그 내에서는 최강 팀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집 밖만 나가면 이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에 2승을 거둬도 15승 16패예요. 물론 2승을 거둘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호주랑은 좋았습니다. 3승 3무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랑 전적이 있어요. 4승 1무. 패가 있다. 예, 패가 있다. 패가 있다. 베트남에게 패가 있다는 게 상당히. 근데 제가 봤을 때 호황아인 잘라이 레벨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동남아가 이기는 경우는 그거거든요. 우리 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동네에서 하면은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태국 원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남아 팀들이 1패 1승을 거두면 홈에서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북이 1패가 전주성에서 졌을 거 아니에요. 전체 그럼 난리 나요. 예, 난리 납니다. 어쨌든 뭐 이렇고 일본 팀을 상대로 열세를 보이고 호주랑은 할만했고 뭐 베트남은 뭐 1패 있긴 했지만 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J리그 득점 1위의 매운맛이거든요. 작년에 득점 1위 38경기에서 82골 넣었어요. J리그에서. 그리고 올해도 10경기 17골. 결론은 작년도 득점 1위지만 올해 지금까지 득점 1위.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팀이에요. 공격 옵션도 상당히 많고 전북이랑 요코하마가 1, 2위를 다툴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근데 지금 뭐 역대 전적도 약하긴 했지만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전북도 그때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K리그 다 끝나고 나간거든요. 코로나 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핑계기도 했지만 그때 아마노준이 전북 털었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전북전 크로스 왼발로 해가지고 그때는 나는 그냥 아마노준 누군지 그냥 일본 선수가 했구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요코하마 시절에 이제 교체로 나왔어요. 또 아마노준이 선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전북을 털어 먹었습니다. 그런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팀인데 최근 요코하마가 또 전북전 아까 3승이라 그랬잖아요. 3연승이에요. 그러니까 1승하고 비기고 지고가 아니라 3번 만나서 3번 다 이겼다고. 공격에 무게를 둔 파괴력에 전북이 수비적으로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봤지만 지금의 전북은 수비는 괜찮은데 또 공격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시원찮다.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매운맛을 이번에도 좀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근데 시드니 FC도 조 2위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는 들러리를 좀 거부하는 위치로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조 2위를 노립니다. 전북과 전북과 요코하마 1, 2위를 다툰다면 1위는 어쨌든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2위의 그 틈 사이를 시드니가 저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ACL 통산 7회 참가했고 여기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호주까지 왔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전북과 요코하마랑 이제 4번 붙는다고 치면 여기서 최소 2승을 어떻게든 뭐 요코하마 상대로 2승을 따든 전북을 상대로 2승을 따면 저는 조 2위를 확보 가능한 위치라고 봅니다. 진짜 좀 강한 복병. 약한데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 와이 잘라이. 미안합니다. 베트남에서 열려도 회화이를 면치 못할 지금의 모습.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챔스에 나가는 동남아 팀들은 적어도 챔피언의 모습으로 나오거나 좀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9위에요. 득점도 안 되고 실점도 뭐 많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예. 즐겁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드니전에서 승점을 그래도 좀 노려보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전북하고 상대로는 좀 쉽지 않을까. 빈즈영이던가 요코하마 좀 잡아보자. 아, 이 팀은 호랑아인 잘라입니다. 물론 빈즈영, 베트남 빈즈영도 있죠. 빈즈영 그 빈즈영 한번 예? 이겼 한번 졌다 전남이 아니 아 그 얘기인가 보나. 아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빈즈영도 근데 빈정 상한다. 빈정 상하죠. 네, 민정. 네, 죄송합니다. 둘, 셋. 지금 아까 얘기했죠. 2020 ACL의 재림입니다. 전북의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그 당시에 전북 상대로 2승을 했습니다. 시드니 상대로 1승 1무. 그러니까 1위로 올라가는 거고, 전북은 시드니는 잘 잡았어요. 그때 중국 팀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국 팀이 전력, 헐크 있던 그 팀. 아, 헐크. 그리고 시드니는 1무 1패. 요코하마를 상대로 전북은 1패지만 1무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무가 1승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요코하마 1위, 전북 3위, 시드니 4위로 전북 시드니가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라요. 호황아인 잘라이는 제껴두고 요코하마 2위나 2위, 2위 3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북이랑 2위 3위를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위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지만 전북하고 요코하마가 유리해 보이긴 해요. 전북이 올라가려면 하나죠. 요코하마 잡아야죠. 시드니를 잘 이긴다고 치면 전북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기대를 모읍니다. 왜냐면 2020년도에 K리그 우승하고 FA컵도 먹고 더블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먹으면 트레블이잖아. 그 개망신 당한 거예요. 요코하마한테 털려가지고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함튼조에. 근데 이동국 선수 뛸 때 아닌가요? 아,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ACL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K리그 끝나고 은퇴했지. K리그 끝나고 은퇴해서 ACL에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전북이 지금 상황이 좋거든요. 경기력이 좋은 상태에서 나온 것도 있고 수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공격력도 살아나고 있고, 요코하마는 그때 2020년도에 비하면 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물론 좋은 만만히 볼 레벨은 아닙니다. 전북은 첫 경기가 시드니네요. 이 첫 경기 잘못 그리치면 큰일 납니다. 2차전 중요해요. 요코하마랑 두 번 붙거든요. 요코하마 이 경기는 화요일 11시 아주 괜찮은 시간에 하네요. 직장인들. 예. 3, 4차전 호황아인 잘라이 FC. 이 경기는 그냥 원기 회복이에요. 이 경기가 물론 재수 없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승 1패 뭐 1무 1패 이렇게 재수 없다고 해서 하면 이 라인에서 2승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딴 팀도 호황아인 잘라이랑 붙는다. 이렇게 먼저 두 번 붙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팀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먹고, 예, 먹고 가야 된다. 이겼다 생각하고. 그럼 이제 호황아인 잘라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사기가 오르겠죠? 시드니랑 붙고 요코하마랑 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이 편성이 좋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게 좋지 않아요? 뭐 한번 붙고 좀 쉬운 팀 붙고 한번 팀 붙고 했는데 어렵고 쉬었다가 어렵고 마지막 최종전이 또 요코하마란 말이에요. 정말 시나드리오대로 가서 물고 물리면 이 최종전에서 승자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이 이번에 첫 경기에서 지면 4경기 연속 패배를 거두는 거거든요. 정말 망신살이 크게 뻗치는 겁니다. K리그 챔피언이. 그렇죠. 비겨서도 안 돼요. 패배를 끊어낼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전북은 아직 ACL 명단이 안 나왔어요. 비공식으로 제가 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이 약간 컨디션 문제, 부상 이런 느낌. 전북 스쿼드는 뭐 그냥 조칸 씨가 읽어봐도 강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선수가 있나요? 아, 그렇죠. 뭐 스타 군단인데 지금 송범근 골키퍼가 주전 키퍼인데 호황아인 잘라이 FC 같은 경우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범수 선수, 황병근 로테이션 해야지. 그 정도 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정말 얘네는 우리가 지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로테이션 돌립니다. 3일에 한 번씩 경기하거든요. 빡세죠. 아마 이 선수들이 챔스 뭐 울산이 31명을 등록했거든요. 뭐 이 정도 선에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북은 이겁니다. 요코하마 넘지 못하면 ACL 탈락하는 겁니다. 2년 만에 복수의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요코하마가 조 1위를 다투는데 전북은 요코하마 이기면 이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3연패 끊고 2020년 복수하고 명예회복하고. 김상식 감독이 과연, 그때는 김상식 감독이 아니었고 모라이스 감독이었어요. 모라이스. 김상식 감독이랑 상관없는데 김상식 감독이 작년에 일본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1승 1무가 2승 거두면서 일본 팀 탈락시켰어요. 그 길을 성공했습니다. 아, 예.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파워 축구는 2022 ACL에 나가는 모든 K리그 팀을 응원합니다. 전북 현대의 조별리그 통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축구!